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줘서 한 가정 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특별한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지 권 박사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국 여성건강연구소 메릴린 글랜빌 박사팀에 따르면요, 여성이 임신에 적합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자궁 내막이 튼튼해져가지고 임신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호르몬의 균형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주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나 여성 보양식에 성동일 씨는 거기 웬 일이십니까? 예? 야, 너 반장님이 잠깐 어디 좀 가셨어요. 이제는 뭐 저의 인기에 눌려서 이제 스스로 나간 거지. 왜 이제는 너 반장님 시대는 노예예요. 아니 혹시 노 반장님이 뒤를 부탁한다 그러고 떠나셨나요? 뭐 아무 말도 없이 떠나신 분은 아닌데. 않았어요. 네. 특히 제일 마음에 걸리는 영화를 잘 부탁해. 아니 가면서까지 이렇게 아이고 참. 아니 그걸 왜 꾸게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또 이분도 정말 반가운 분. 예, 4년 만에 저희 곁으로 너무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신 분이 계시죠? 네, 김종서 씨와 함께합니다. 우리 김종서 씨, 우리 국민 가수. 네, 여성 고양식 관심 있으시죠, 김종서 씨? 관심 없죠. 없고. 4년 만에 여성 보양식을 드실 일이 없어요. 뒷모습을 보면 모를까? 김종서 씨를 저희 작가분이 여성 그 뒷모습만 보고 여성 출연자인 줄 알고 섭외했다는 그런 아니 근데 그거 정말 그래요. 저도 이렇게 약간 어둡잖아요. 스튜디오 오면 근데 뒤태가 너무 아름다운 분이 지나가셔서 뒤태가 너무 잘해. 영아 씨도 한번 뭐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솔직히 안 먹어도 건강하지만 요즘 근데 정말 장안의 화제가 우리 영아 씨의 예전 모습이 근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예요. 예전에 그 진짜 그러니까 다소 제가 저번 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70kg 했다고 말을 하니까요. 예. 그게 중학교 동창인지 이렇게 중학교 사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하루 만에 각 포털 사이트 1위예요. 대문에 이영아 씨 중학교 때 사진이 뽁 박혀있어요. 그리고 제목 보셨어요? 많이 다른가요, 지금하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저도 가까이서 보는 이영아 씨도 깜짝 놀랐어요. 제목도 있어요, 제목. 예. 제 사진 위에. 여자여 살을 뺍시다. 이영아 씨. 자, 여성 보양에 좋은 밥상은 과연 무엇일지. 첫 번째 힌트. 오늘의 힌트 영양탑에서는 비타민 E의 함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비타민 E는 생식 기능에 관여하고 또 불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연 이 식품에 비타민 E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품 100g, 다 똑같이 100g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 이 식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E의 함량은 두유의 4배에 해당됩니다. 두유의 4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쇠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E보다는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 식품은 무엇일까요? 이야, 자, 계속해서 그러면 두 번째 힌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서 씨, 이번 힌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박사님 말씀 잘 들어주세요. 두 번째 힌트.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늘의 위대한 밥상.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명이 페릴라 프루테센스인데요. 이 페릴라는 인도 동부의 지역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루테센스는 떨기나무를 가리키는데 떨기나무는 관목, 사람보다 키가 낮은 나무를 가리키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무궁화, 그리고 진달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산지는 인도 중국인데요. 우리나라에는 통일신라 시대에 유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식장소는 낮은 지대 인가 근처. 이것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정력 보강제라고 동의보감에 나왔을 정도로 여성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여성이 몸이 차거나 냉증이 있으면요,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거나 또는 각종 질염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들어주세요. 자, 성동일 씨부터 확인합니다. 포도. 포도. 갑자기 또 포도로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매진 씨는 아니, 굳이 붕어. 뭐 나무라고 했는데 붕어인 거를 쓰신 이유. 나무에 사는 붕어가 있대요. 내가 얘기를 했어. 아니 나무에 산대잖아요. 인가 근처고요. 그랬더니 사는 게 있대요. 네. 네. 일단 뭐 1차 예상 정답입니다. 예상인데. 김종서 씨 들어주십시오. 석류. 아, 석류. 석류 좋죠, 또. 좋죠. 석류가 몸을 또 따뜻하게. 안 따, 몰라요? 그건 모르겠는데. 비타민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비타민. 맞아, 맞아. 석류 그럴 수 있어. 호박류. 네. 네. 호박이 여자 몸에 좋은 건 물론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르는 비타민 E가 많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보양을 하는 거였어요. 보양에 호박 좋죠. 좋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김인석 씨. 앵두. 가을 앵두. 예,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근데 앵두도 몸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왜, 무슨 근거로요? 앵두 2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뭐야? 아, 맞아요. 그거 보면은 후끈 나라고 그러죠. 훅 뜨거워져, 확 뜨거워져, 확 뜨거워져. 몸 따뜻해지는데 그만큼. 아, 앵두 3 이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거 앵두가 여성한테 좋았냐면 노래에 됐잖아요. 앵두 나무 물가에. 너무 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나. 이거 먹고 다 바람 난다는 거야. 앵두 맞다. 바람엔 앵두입니다. 아이고, 앵두. 이거 정답일 것만 같아요, 왠지. 맞아, 맞아. 이정아 씨. 저도 호박이요. 호박. 네, 묻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결정적 마지막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절판 힌트 남겨놓고 있는데 예? 이게 돌렸다 하면 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고 있는데 자, 7번 꽝이었나요? 예. 과연 8번째도 꽝이 될지 아니면 대박 힌트가 나올지 꽝반 힌트반. 아, 역시 김종서 씨가 돌리신 게 예, 김종서 네. 씨가 네. 돌리는데요. 예. 저희가 돌리기 전에 예. 기우제처럼 퍼포먼스. 정말 퍼포먼스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누구 있어요? 저희 대박 기원 퍼포먼스. 대박 기원 퍼포먼스. 네. 김종서 씨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기운 좋고요. 네. 산에 많이 나왔는데도 지금 굉장히 이 빡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김종서 씨 모셔봅니다. 확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돌아라! 빙글빙글! 교재판! 현장에 돌려주세요! 자, 7번째 도전입니다. 꽝반 힌트반, 꽝반 힌트반. 우리 김인석 씨의 대박 기운을 받아들일 것인지 빙글빙글 구절판 풍습에 등장합니다. 모르겠네. 평안북도 강계 땅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일부러 이것 죽을 많이 먹여서 보내고 신혼 내내 죽을 끓여 먹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성의 몸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기운을 돋워준다고 합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먹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평안도 풍습의 힌트라면 이번에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저기요. 일본, 호주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올인하지 마시고. 자, 1번. 유방암을 억제한다.